2019년 11월 9일 학력평가 모의고사 36번과 37번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6번요. 사람들은 일관된 행동을 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일즈맨이 처음에는 작은 욕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과 같은 경향의 큰 욕을 하면은 상대방이 받아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making a small request that people will accept. 사람이 받아들이게 될 작은 요구를 하는 것은 making 주어, 동명사 주어가 되겠습니다. will naturally increase. 자연적으로 증가시킨다. 또 chances. 확률이 되겠죠. 동격이 어부라고 합니다. 무슨 확률이냐. 전체 다음에 주어 동사를 못 쓰니까 대신 동명사를 쓰고 있죠. ing를 쓰고 있습니다. 의미상 주어를 소유격으로 쓰고 있죠. 그래서 소유격과 목적격이 가능한 데에서는 소유격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chances of them accepting 그래도 괜찮고요. they're accepting 그래도 괜찮습니다. 의미상 주어를 하세요. 해석은 주어 동사처럼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들이 받아들일 가능성을 높여준다. 뭘? 더 큰 요청을 그 후에, 이 표현이 되겠고요. 자, chances 다음에 만약에 동격이 of를 안 쓰고 동격의 that을 쓴다. 즉, 그 다음에 주어 동사의 어순을 쓴다 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They will accept a bigger request afterwards.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chances 다음에 of인지 that인지 확인하고 내신 문제 푸시기 바랍니다. For instance, 예를 들면 a salesperson, salesman은 my request you to, 오형식 동사니까 request 목적어 to 쓰고 있습니다. 당신이 sign a petition, 청원서에 사인하라고 요청할 것이다. To prevent cruelty against animals, 동물에 대한 잔인함을 막기 위해서. This is a very small request, 이것은 아주 작은 요청이다. 그리고 most people will do, 대부분의 사람은 할 것이다. What the salesperson asks, WH 주어 동사 어순 조심하시고요. 그 salesman이 요청하는 것을 와 쓰고 있습니다. 할 것이다. most는 대부분의 뜻이 되겠습니다. almost 쓰면 안 돼요. after this, 그 후에 the salesperson은 asks you, 당신한테 물어본다. ask 목적어 다음에 that은 요청하다. ask 목적어 다음에 if는 뭐뭐인지 아닌지 물어보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you are interested in buying any cruelty free cosmetics from their store. 자기네 가게에서 잔인함이 없는, 즉 잔인한 동물 테스트를 하지 않은 그런 화장품을 사는데 흥미가 있는지 물어볼 것이다. given 아니면 considering, 무엇을 고려할 때의 수고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the fact that, 대디아의 사실을 고려할 때 most people agree to the prior request to sign the petition. 그 청원서에 사인하라는 그 이전의, prior나 previous 써도 괜찮겠죠. 이전의 요청에 동의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They will be more likely to, be likely to, 가능성이 높다는 표현이 되겠죠. 그 화장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They make such purchases. 그들은 그러한 구매를 한다. 왜냐하면 the salesperson takes advantage of. 자, 그 salesman이 이용하기 때문이다. 뭘? A human tendency. 이런 거 외워두세요. 빨간 거. 자, 인간의 경향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To be consistent. 일관성 잊고자 하는 그러한 일관된 행동을 하고자 하는 경향이 되겠습니다. 조금 뉘앙스는 틀립니다. 바꿔 쓸 수 있는 단어는 coherent라는 단어가 있어요. 좀 논리 정연하는 의미도 있고요. 그 일관성이 유지된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coherent라는 단어로 바꿔 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In the words and actions, 행동과 말에 People want to be consistent. 사람들은 일관된 행동을 하길 원하고 will keep saying yes. keep ing예요. 계속 뭐뭐하다. 계속 yes라고 말할 것이다. 만약 그들이 이미 그렇게 한번 말했다면, 이런 거 다 암기하세요. 줄근 부분은 여기 yes 대신 쓸 수 있는 단어는 affirmative라는 단어가 있어요. 긍정하는 뜻이 되겠어요. 같이 바꿔 쓸 수 있어요. 자, 37번이요. 건강은 인종관계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그래서 소수민족은 어차피 먹고 살기 위해서 다수민족의 사람을 자주 만나야 되는데 그게 스트레스가 돼서 건강이 나빠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Many studies have shown that. 많은 연구는 보여줬다. People's health and subjective well-being. 사람들의 건강과 주관적인 뜻입니다. 주관적인 행복은 are affected, 영향받는다 by ethnic relations. 인종적 관계에 의해서, 주제가 되겠죠. Members of minority groups, in general, 일반적인
소수민족의 구성원들은 have poor health outcomes, 좀 안 좋은 건강상의 결과를 가지고 있다. than 무엇보다도 다수 그룹보다도. 그러나 the difference remains even when 그 차이점은 계속 남아있다. 뭐뭐 할 때조차도 obvious factors, 명백한 요소들, such as 무엇과 같은 social class, 사회적 계급과 access to medical services, 있으니까 의료 서비스에 관한 접근과 같은 명백한 요소들이 are controlled for, 통제될 때조차도, 쉽게 말하면 사회적 계급, 그 다음에 의료 서비스 같은 요소를 배제시킬 때조차도, 그러니까 그런 게 플러스 마이너스인 요소가 안 되게 만들었다고 해도 이러한 차이점은 똑같은 조건이라면 똑같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저 인종 간의 차이는 존재한다. 건강상의 문제에서요. This suggests that 이것은 보여준다. Dominance relations have their effect on people's health. 어떤 지배적 관계가 즉 우세의 관계가 사람들의 건강에 자신만의 그들만의 영향을 가진다라는 걸 의미한다. 여기 dominance relations, 그러니까 자기네가 다수 그룹이냐 소수 그룹이냐 하는 그러한 지배적 관계냐 아니냐가 영향을 미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medical service, 사회 계급과는 상관없이 How could that be the case?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The case는 true의 뜻이 되겠죠. 어떻게 그것이 사실일 수 있을까? 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외우시고요. 자, 빼고밖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One possible answer is stress. 하나의 가능한 답은 스트레스다. From multiple physiological studies. 여러 개의, 이거는 physiological, 생리적인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생리적인 연구에서 We know that, 우리는 안다 데디아를 encounters with members of other ethnic racial categories. 다른 인종 카테고리 구성원들과의 만남은 even in the relatively safe environment of laboratories, 실험실이라는 상대적으로 relatively 안전한 그런 환경에서조차도 뜻이 되겠죠. 안전하는 safe 말고 secure란 단어도 있어요. 그런 안전한 환경에서조차도 그런 여러 다른 인종 카테고리와의 만남은 동사 cause, trigger 같은 뜻이죠. 유발한다. 스트레스 반응을 유발한다. 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encounters가 주어가 되고요. trigger가 동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s 붙이면 안 돼요. 주어가 복수기 때문에. minority individuals, 소수 그룹의 사람들은 have many encounters with majority individuals, 다수 그룹의 사람들과 많은 만남을 가진다. 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many 다음 복수명사고요. each of which, 자, 그중 각각은 may trigger such responses, 그러한 반응을 유발할 수가 있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주어동사 나오고 컴마 나오고요. 그 다음에 관계대문사 접속사가 하나 나와줘야 돼요. 만약에 and가 접속사로 혹시라도 나와 있으면은 그러면 each of which 쓰면 안 돼요. each of them을 써줘야 되고 지금처럼 and가 없는 경우는 which가 접속사의 역할을 해줘야 되니까 반드시 which를 써줘야지 and가 없이는 each of them 그럼 틀린 문장이 됩니다. However minimal these effects may be, 이러한 영향이 얼마나 사소하다 할지라도의 표현이 되겠죠. 그렇죠? 사소하다는 insignificant라는 단어가 있죠. 자, minimal과 바꿔 쓸 수 있겠죠. Their frequency, 그들의 빈도는 여러 번 만날 거 아니에요. May increase total stress, 전체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수 있다. Which would account for, 그리고 그것은 책임진다. Part of the health disadvantage. 자, 건강상 불리익의 일부를 책임지곤 한다. 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minority individual의 사람들의 이 표현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요.